각 고등학교에서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아직 고등학교 안 들어갔는데.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나 외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할때 우리 고등학교의 입학 실적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때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몇명 붙었나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그래서 다른 특히 이제 경희대급 정도 안에 있는 대학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얼마큼 보내고 있는지를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좀 숫자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학교가 좀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괜찮다라는 기준이 학생부 교과랑 비교했을 때 종합의 숫자가 뭐 많거나 비슷하면 괜찮다라고 볼수 있나요? 그쵸. 보통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종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확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만 그냥 보셔도 될 거예요. 예, 자사고, 특목고, 외고에서 교과로 진학하는 거는 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천안에 있는 어떤 자사고인데 그 설명 팜플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에서 세특 이렇게 써준답니다. 자율활동에서 이렇게 써준답니다. 교과 혜택에서 이렇게 써준답니다. 라고 아예 펌프에서 바꿨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아, 그 써져진 내용이 학생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구나. 일괄적인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는 혹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잘 챙겨주는 학교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일반고에서는 사실 이거를 아르마리 듣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반고에서 웬만큼 그걸 공개를 하진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혹시 설명회가 진행되는 학교가 있다면 비평준화 학교 중에서는 종종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설명회 가셔서 참여해 보시면은 설명회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니라면은 이제 그 주변 그 학교 다니는 선배들한테 물어봐갖고 내가 세특을 기록할 때에 고압적으로 선생님이 다 쓰시느냐 아니면은 내가 노력한 부분을 반영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위기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은 내 노력이 그만큼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변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좀 아르마리 물어보시면은 뭐 쉽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고는 그 입시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실적을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요. 안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뭐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제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 아예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아마 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 주신 대로 특목고 자사고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설명회나 그런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을 해보시고 일반고는 공개되어 있다면 공개되어 있는 자료, 그게 어렵다면 이제 주변 선배님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맘카페 같은데 요즘에 정보 공유 활발하니까 지역 고등학교라면 이런 지역 카페에 정보를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아마 보통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학교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학교가 작년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니면 올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교를 운영합니다라고 해갖고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는지를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과목 외에 좀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기초 기본적으로 학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판단 기준이에요.